자, 점점 수학의 계절이 지나갔나? 수학 하비스트. 매스트가 아니고 마스매틱스가 아니고 하비스트.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추수를 하고, 그리고 특히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막판에 찌끄러기 문법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찌끄러기 문법들이 제대로 안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특히 부정어의 도치라든지 이런 것들, 뭐 강조 뭐 이런 것들에서 제대로 안 해놓으면 그것들이 서술형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마무리까지 신경 쓰세요. 자, 48쪽 어휘 팝 퀴즈입니다. 다음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각도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 했는데, 일단 읽어볼까요? 얘는 convenient 뜻을 쓰면 편리한, 편안한 하고 불편한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fortunate 하고 그렇죠, unfortunate를 짝지어주면 되겠죠. ate. 오케이, 그럼 fortunate의 뜻은 운 좋은, unfortunate는 운 나쁜, lucky, unlucky죠. 그래서 지금 1번 문제가 의도하는 것은 접두어라 그랬습니다. 앞에 붙이는 단어. 그래서 반의어, 반대 뜻을 만드는 접두어 in, 뭐 this, on, 그 다음에 app, normal, abnormal 이런 거 있다 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만약에 convenient, inconvenient가 아니고 convenience, inconvenience 였으면 fortune, unfortunate 이겠죠. 근데 unfortunate란 단어는 없네요, 아쉽게도. 왜 없을까요? fortune의 뜻은 뭐예요? fortune. fortune이 운 좋은인가요? 운이겠죠. 운, 행운. 또는 재산이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뭐 불행? 불행이라도 존재할 수는 있겠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라고 했는데요, 뭐 이거는 뭐 수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뭐 I went 보이고 around to 어쩌고 저쩌고 up posters for the play 뭐 이런 구조인 것 같은데요. posters for the play 한 뭐예요? 한 포스터들. 그렇죠. 그럼 뭐 I went around는 난 돌아다녔다 이런 것 같네요. 난 막 뭐 빨빨거리면 돌아댕겼다. 그러면 뭐 연극을 위한 포스터를, 그러면 우리말 해석하면 내가 돌아다녔는데 연극을 위한 포스터를 그렇죠, 붙이기 위하여, 게시하기 위하여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면 the firefighter 어쩌고 저쩌고 the fire out. 이 아웃이 수상하네. By pouring water on it 하고 있네요. By pouring water on it. By pouring water가 뭐예요? By pouring water. 일단 by doing은 어떤 표현할 때 쓴다? 뭐뭐 함으로써. pour의 뜻은 퍼붓다, 쏟아붓다라니까 by pouring water는 물을 퍼부음으로써 이 말이겠네요. 그쵸? 오케이, 그리고 on it 그 위에다가 있는데 it은 아무리 봐도 뭐 대신 왔어요? on the fire. The fire를 다시 잡아온 거죠. 그러면 여기 firefighter가 소방관이 뭐 했다는 얘기에 불을 뭐 했다? 껐다 이 말이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1번 위에 문장 완성시키겠습니다. 그러면 I put up posters for the play가 될 거고, 2번은 the fighter put the fire out by pouring water on it. 그렇죠. 그래서 put up은 뭐고, 게시하다, 설치하다 이런 뜻이죠. put up a sign 한번 보겠어요? put up a sign, 간판을 붙이다 이런 뜻이겠죠. put up a sign. 됐습니까? 그 다음에 put out the fire 또는 put the fire out은 뭐다? 불을 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ut up과 put out인데요, 뭐 여기에 put up도 그렇고 put out도 그렇고 둘 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이어 동사죠. 그래서 posters for the play 위치가 put the posters for the play up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얘가 따라가는 이유, the, for the play가 따라가는 이유는
어떤 포스터라는 형용사구니까 한 덩어리 취급합니다. Put posters for the play up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the fire를 뒤로 보내서 put out the fire 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put off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put off는 무슨 뜻이에요? 미루다, 연기하다라는 뜻이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영영풀이에 해당되는 단어를 쓰라고 되어 있네요. 보겠습니다. Introducing and using new ideas or methods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뭐 introducing and using 뒤에 new ideas or methods가 introduce하고 use 목적어의 아니 use 동사의 목적어겠죠. 그러면 여기에 method는 뭐예요? 그렇죠. 방법이죠. 방법. 그러니까 new ideas or methods 새로운 생각이나 방법을 뭐하고 뭐한대요? 소개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거 됐습니까? 이걸 보고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뭐라고? Explanation? 설명하다? 오케이. 새로운 방법이나 또는 새로운 생각이나 또는 방법을 소개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거 사용하는 명사인 것 같은데요? 뭐 워낙 단어가 많아서 명사에 보면 아 이게 형용사일 수도 있겠다. ing니까 뭐뭐 하느니까 아 저거네 형용사죠. 뭐뭐 하느님이 이거 둘 중에 뭐냐고 물어보면 현재 분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영영풀이에 해당되는 단어는 형용사라 해야 되겠고 그럼 여기에 올리는 건 innovative가 되는 거죠. 혁신적인 innovative. 이해들 되십니까? 오케이. innovative.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A thin piece of food that is cut from something larger 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뭐 여기에 대리즈 생략 가능하고 이 컷은 몇 번째 녀석이다? 세 번째. 세 번째 녀석이니까 PP니까 요렇게 날아가 버리면 뭐에 무슨 수식? 분사에 명사 수식이 된다는 문법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조각이라고 하면 얇은 조각이 돼요. A thin piece of food. 얇은 조각. 됐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음식의 한 부분인데 cut from something larger. 뭐로부터 잘려져 나온? 더 큰 뭔가로부터 잘려져 나온 걸 보고는 뭐라고 하면 되겠다? Slice. Slice. 라고 하면 가능하겠네요. 됐습니까? 뭐, slice니까 이제 뭐 우리 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얇게 썰은 거 그런 걸 슬라이스 하죠. A slice of cheese 이렇게도 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팝퀴즈 그 다음 거 다음 대화의 빈칸에 관로 안의 말을 알맞은 형태로 쓰시오. 오케이. 그러면 대화 쭉 하고 있는데 뭐 I like the design but I'm not 어쩌고 저쩌고 with the color 뭐 봐서 I like the design 까지는 나는 뭐든 마음에 드는데 나는 뭐에는 만족 못하겠다? 색깔에는 만족 못하겠다. 됐습니까? I'm not satisfied with the color 하면 되겠죠. I'm not satisfied. Not satisfied는 한 단어로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Dissatisfied. 그렇죠. I'm dissatisfied with the color. Dis를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단어였습니다. Satisfied. 만족한. Dissatisfied, 불만족한. 됐습니까? 오케이. 오, 이제 she likes, he likes 잘 하고 있네. Her dog likes 잘 하고 있네. 근데 me를 왜 니처럼 썼냐. 오케이, 이 정도면 잘했어. 더 안 해도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해야 되겠다. 예. 오케이, 그러니까 A가 이제 아무래도 커스터머겠어요? 클러크겠어요? 커스터머겠죠. 됐습니까? 그럼 B는 클라크겠죠. 커스터머가 뭔데? 손님이고요. 클라크 직원이죠. 그래서 직원이 뭐라 그래요? What color do you want? 무슨 색깔 원하냐 그랬더니 뭐래요? I want the bag in red.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I want the red bag. 빨간 가방을 원한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네. 오케이. 불만족 표시하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우리말에 맞도록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A가 뭐래요? Your is in a mess. 이게 무슨 소리야? 네 방은? 그렇죠. 네 방 엉망이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mess 하면 명사로서 엉망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in a mess를 한 단어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단어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your room is 그렇죠. messy 해도 되겠죠. your room is messy. your room is in a mess. 엉망진창인 상태다. 오케이. 그래서 뭐 사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다 내가 약속한다. 무엇을 누가 내 방을 더 잘 청소할 거라고? 을 더 잘 청소할 거라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완성시켜 볼까요? I'm sorry. Promise I will clean my room more often. 그래서 맹세하기, 약속하기 말이죠. 됐습니까? 여기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I will clean 대신에 I am going to clean은 어색해서 안 됩니다. 됐습니까? 뭔가 이제 엄마한테 지금 혼나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아무래도 뭐 엄마랑 뭐 아이 관계일 가능성이 높은데 엄마가 Your room is in a mess. 네 방 엉망이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엄마의 말을 듣고 바로 반응하는 거죠. 사고 일단 이럴 땐 뭐가 최고야? 일단 사과가 최고죠. 그쵸? 일단 사과하고 그 다음에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땐 계획을 말하는 거야? 약속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의지를 표현하는 거랍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will을 쓰는 것이 미래 시제일 때 be going to를 쓰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됐습니까? 뭐 추가적으로 promise 뒤에 뭐 얘기하면 두말하면 잔소리 대시 생략됐겠죠.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왔으니까 I promise that I clean my room more ofte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뭐 배워서 이런 거 하고 있는지 다시 보면 불만족 표현하기에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중3이니까 뭐 I'm not satisfied with 이라든지 I don't like, I'm not happy with, I'm unhappy with, I'm dissatisfied with. 그 다음에 content라는 단어 나왔어요. 만족하는 이란 I'm not content with 이런 것들 계속해서 전치사 with이 나오고요. 그 외에도 뭐 다 위시네. I don't like 빼고는 뭐 이런 거 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짐 말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건 I promise that I will 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밖에 안 promise가 to do를 좋아하기 때문에 I promise to do를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표현도 보입니다. promise that절도 가능하고 promise to do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promise는 want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want는 that절을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죠. 하지만 promise는 대절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고 to 부정사도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잠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I swear 같은 표현도 잘 알아주세요. I swear. 그 다음에 대절입니다. I swear that ER를 맹세한다 이런 것들 뭐 맹세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promise보다 I swear 쓰면 조금 더 강한 그런 맹세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Listen and speak to 갈 건데요. 잠시만요. 일어들 하시고요. 와우, 눈에 막 잠이 막 80% 쌓였어. 얼마나? 자,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얘들아. 뭐, 학교에서 요새 뭐 철도 나요? 어? 봉사합니까? 자, 빈칸부터 늘 아듯이 채워보겠습니다. 걸과 보이의 대화고요. 일단, 걸이 뭐래요? 와우. Where did you buy it? 뭔가가 마음에 든다 했고 그 다음에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I made it myself 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보이의 취미치고는 특이하네요. 그랬더니 거리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Beforehand, you should sell it. Really,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jam I've ever had. You should sell it. 아, 이 정도면 팔아야 될 정도인데?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보이가 Do you
Do you think people would want to buy this? Do you think people would want to buy this? 했더니 거리. Of course, I promise I'll be your first customer. I promise I'll be your first customer. I promise I'll be your first customer. 됐습니까? 일단은 한 명은 확보했네요. 자, 그래서 뭐에 대한 만족 표현이죠. 됐습니까?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네요. 됐습니까? I like this blueberry jam. 그 다음에 Where did you buy it? 어디서 샀냐? I made it myself. Myself에 대한 얘기하면 뭐 총 두 가지 정도 나뉘죠.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는 세 가지로 나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얘기할 거리가 좀 많네요.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jam I've ever had. 오케이. 뭐 여기에 뭔 일어났냐, 뭐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하겠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냐, 됐습니까? 그리고 이 문장 전체적으로 다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이건 지금 생긴 형태로 무슨 급 표현이야? 그렇죠, 비교급 표현인데 내용은? 그렇죠, 내용은 최상급이죠. 됐습니까? 비교급으로 최상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You should sell it. 뭐라고 충고하고 있는 거고요. 여보세요? 예. 아, 예, 뭐, 그 가장 A의 1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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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뭔 일이 난 너무 쉬운 말이죠. 그렇죠? 쉬운 질문이죠. 뭐 우드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거 다른 거 보이는 거는 별로 없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I like this blueberry jam 에서 얘가 만족 표현하는 거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this blueberry jam. 또 I am C로 시작하는 거. To with this blueberry jam. I'm content with. I'm satisfied with.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myself 이놈은 일단 뭐 앞에 전치사가 없으니까 둘 중 뭔지 보면 되겠죠? 둘 중 뭐예요? 그렇죠. 강조적이죠. 그 말은 강조적이다. 그러면 뭐가 아니다? 재기적이 아니다 라는 말은 얘 위치가 꼭 굳이 여기일 필요는 없단 얘기죠. 네.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죠? I 그렇죠. I make myself made it 해도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내가 직접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무리하면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재기적인 것과 반대되는 거 두 가지죠. 재기적일 때는 위치를 바꿀 수도 없고 생략도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뭐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죠. 목적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주목보 동사와 함께 주목보는 주요 구성 성분이니까 생략할 수 없겠죠. 여기선 재기적 용법이 아니고 강조적입니다. 그래서 I myself made it 해도 상관없겠다. 직접 만들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보고 크게 봤을 때 명사의 강조라고 합니다. 재기대명사로 명사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강조라는 문법 파트가 있어요. 됐습니까? 뭐 부정어의 강조, 뭐 not at all 만드는 거, not in the list 되는 거고요. 명사의 강조. 명사의 강조는 크게 두 가지. 이와 같이 재기대명사로 재기대명사로 명사를 강조하든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텐데 바로 그 남자 더 The very man. 그렇죠? 이것 명사의 강조라는 파트입니다. 바로 그 글마 그거. The very ma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일단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jam I've ever had 해서 요거부터 볼까요? 당연히 that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이 이 잼이겠죠. 이 잼이 어떻다? 더 낫다. 뭐보다 더 낫다? 그 어떤 다른 잼보다. 그렇죠. 누가 뭐 해봤던, 내가 지금껏 먹어봤던. 됐을까? 이 잼은 더 나아. 그 어떤 다른 잼보다. 어떤 그 어떤 다른 잼? I've ever had. 내가 먹어봤던.
그럼 여기에 I've ever had의 시제는 뭐고 현재 완료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 경험이죠. ever가 뻔하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경험적으로 had 해봤던 먹어봤던 그 어떤 다른 잼보다 더 낫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는 this is I've ever had. 됐습니까? This is the best jam I've ever had. 됐습니까? This is the best jam I've ever had. 이게 최고의 잼이야. The best jam은 잼인데 누가 뭐 해봤던 I've ever had. 가능합니까? 네. 자, 여기서 꼭 챙겨야 될 게 뭐냐? 방금 얘기했던 This is the best jam I've ever had. 이게 최상급 표현인데 최상급 표현을 비교급으로 할 때는 반드시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복수명사 오면 절대로 일단 잼이라는 단어 자체가 셀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복수를 쓸 수는 없는데요. 학생들이 뭐 어떤 식으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이 있다. 뭐 he is the tallest man I've ever seen 할까요? 그는 내가 지금까지 본 가장 키 큰 사람이다 라는 얘긴데 이거를 아까처럼 그렇게 바꾸면 he is 어떻다? which are taller than any other 하고 반드시 여기에는 아이고 뭐하냐 오믈렛 쓰려고 그러나 반드시 단수명사 써야 돼. 됐습니까? 여기에 복수명사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쓰면 틀렸다는 거. 비교급, 그러니까 최상급은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이건 그냥 이렇게 수학공식처럼 저는 외웠습니다. 최상급은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됐습니까?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리게 만들기가 아주 손쉽습니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바로 틀린 문장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수량형용사 any 할 때 any 뒤에는 book, books, money에서 books라 그랬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 any 있으니까 여기에 복수명사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입니다. 최상급 표현은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think 다음에는 당연히 되실 거고요. 겁 만드는데 생략됐고요. do you think that people would want to buy this? 고요. 여기에 would는 미래 과거형? 그럼 과거에 살 거라고 너는 지금 생각하니? 아닌 거죠. 이 would는 미래 과거형이 아니고. 그렇죠? 뭡니까? may나 might 대신 온 뭐의 조동사? 추측의 조동사죠. 살 거라고 생각하니. people may want to buy this. people might want to buy this. people would want to buy this. 사람들이 이걸 사기를 원할 거라는 추측을 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미래 과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I promise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자, 그러면 이 부분, 자 promise는 think처럼 that절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랬고 누구처럼 뭘 가질 수도 있다 그랬어. want처럼 to도를 가질 수도 있다 했죠. 그쵸? 그러면 I promise I will be your first customer, that I will be your first customer 대신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건 I promise to be your first customer 이렇게 해도 같은 의미 전달이 되겠죠. I promise to be your first customer. promise to do 사용 가능합니다. I promise to be your first customer.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애가 뭘 만들었는데, 그렇죠, 여자애가 만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직접 만든, 어디서 샀니? 그러면 저 산 거 아니고 뭐 남자애가 직접 만들었다. 됐습니까? 근데 보아하니 맛이 엄청 좋은 거 같아서 이제 뭐 첫 문장에서는 여자애가 산 줄 알고 어디서 샀냐고 묻고 있죠. 그랬더니 직접 만들었다 그러고 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너무 내가 지금껏 맛본 거 중에서 최고다,
됐습니까?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jam. 잼은 잼인데 어떤 잼? I've ever had. 내가 지금껏 먹어봤던.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팔아야 된다 그러고 살 것 같아 그랬더니 내가 1바따로 사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네. 클래스 카드로 만나 봅시다. 먼저 말을 하는 아이는 걸이죠. 그렇죠? 와, 마음에 들어. 만족 표시하기였고요. 만족 표현하기였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샀냐고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걸이 뭐래요? 와우, I like blueberry jam. 계속 Where did you buy it? 어디서 샀어? 그랬더니 내가 직접 만들었어 라고 누가 얘기해? 보이가 말하죠. 그래서 made it myself. I myself made it. 변경 가능, 생략 가능, 강조. I myself made it. 그랬더니 한 번 더 감탄하면서 내가 지금껏 먹고 중에서 그 어떤 다른 잼보다 더 낫다라는 비교급으로 최상급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팔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가죠. 됐습니까? 주저주저 길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리 뭐래요? Really? Better than any other jam I've ever had. 됐습니까? That I've ever had. 내가 지금껏 먹었던 any other jam보다 better 하다. This is the best jam I've ever had. 너 이거 팔아야만 돼? You should sell it.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약간 애가 좀 소심한 편이죠. 살 것 같아? 살 거라 생각해?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 넌 생각하니? Okay, 대생력 회복으로. 그 다음에 people would want to buy this 이러죠. People would want to buy this. Do you want that? People would want to buy thi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당근이지 내가 첫 번째 고객이 될 거라고 약속한다를 대절을 사용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리 뭐래요? Of course I promise I will be the first customer. I'll be your first customer. I promise to be your first customer. 표현 to be your first customer 된다 했죠? 이 좀비들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중3이니까 이런 문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됐습니까? 보이와 워먼이 대화합니다. 보니까 이제 모자 관계인 것 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엄마한테 뭐래요? Mom, I want to go to an art high school. Become an actor. 아이고 꿈도 야무지다. 됐습니까? 뭐 꿈꿀 수 꿈. 그랬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I thought interested in science. Were interested in science. I thought you were interested in science. 오케이. 그랬더니 뭐래요? I was but anymore. Become a movie star. I was, but not anymore. I want to become a movie star. Okay, 그랬더니 엄마가 계속해서 뭐래요? You want to be an actor? Are you sure you want to be an actor?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Yes, I'll learn how to act. I promise best. I'll learn how to act. I promise I will do. 오케이. 자, 그래서 돋보기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Mom, I want to go to an art high school. I want to become an actor.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랬더니 What? I thought you were interested in science. 뭐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뭐 여기에 뭔 일이 하는지 너무 뻔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또 할 거 있나? 그 다음에 B가 I was but not anymore. 여기에 뭔가 이 부분을 좀 완성시켜 봅시다. 됐습니까? 여기에 I was 뒤에 뭐 생략된 말도 있죠. I was but 뭐뭐뭐 not anymore. 뭐뭐뭐 anymore. I want to become a movie star. Okay. Are you sure? 뭐 sure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C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많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want to be an actor. 완벽하네요. 됐습니까?
Okay, yes, I learned how to act. How to act. 요렇게 밑줄 치고 뭐란 얘기 하겠어요? 이게 뭐 플러스 뭐니까? 의문사 플러스 to do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뭔지 됐습니까? I promise I'll do my best. 뭐 여기에 뭔 일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겠냐? 뭐 요 정도 살펴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Mom, I want to go to an art high school. I want to become an actor. One, I thought you were interested in science. 그래서 I thought 다음에는 당연히 되실 거고 겁 만드는데 생략, 목적어라서 생략했고 그 다음에 thought하고 were 보고 뭐라 그런다? 시제의 일치. 그렇죠. 시제의 일치.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과거에 생각했었는데 네가 과거에 과학에 관심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달라졌는 모양, 현재는 다른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as interested in science. I was interested 뭐 대충 쓸게요. In science. But I'm not interested in science anymore. 됐습니까? 그러니까 I was interested in science는 무슨 시제? But 뒤에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렇죠. I was interested in science, but I am not interested in science anymore. I'm not anymore 라고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여기서는 I was와 I am not을 알아두란 말입니다. 옛날엔 관심 있었는데 무슨 시제엔 관심 있었는데 과거에는 관심 있었는데 I am not anymore니까 현재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 I was interested in science, but I am not anymore. Not anymore.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더 이상 아니다. 됐습니까? Not anymore. 더 이상 아니다. Okay, I want to become a movie star. Are you sure? 또 되시죠 뭐. Are you sure that you want to be an actor? 네가 배우 되겠다는 것을 확신하니? 됐습니까? 그래서 sure 대신 쓸 수 있는 건 are you? Certain 가능하겠죠. Are you certain that you want to be an actor? 확신 묻기죠. 그래서 I will learn. Yes, yes, I am certain. 확신합니다. I will learn how to act. 내가 뭐 할 거다? 배울 거다. How to act. 무엇을? 방법을. 연기하는 방법을 배울 거다. 그럼 how to act 바꿔 쓸 수 있는 건? How I can act 또는 뭐 여기선 should도 어울리겠네요. How I should act 됐습니까? 그래서 How I can act를 보고 이번에 아까 전에 의문사 플러스 to도라 그러고 How I can act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간접의문. 그렇죠. 간접의문이죠. 내가 어떤 식으로 연기해야 할지를 배울 겁니다. 간접의문. I learn how I can act. 내가 어떻게 연기할 수 있는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가서 직접 물어볼 땐 뭐라 그랬어? How can I act? 어떻게 연기를 잘할 수 있나요? How can I act well? 뭐 이렇게 물었겠죠. 그래서 I promise that I'll do my best. 그래서 I promise to do my best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다. I promise to do my best. 됐습니까? I promise to do my best.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요. 그 다음에 난 맹세한다 이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I promise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I swear I'll do my best도 가능하다는 거. I swear that I'll do my best.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보면 이제 뭐 모자관의 이제 진로에 관한 대화인데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규진이가 엄마한테 저 영화배우 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러니까 엄마가 당연히 깜짝 놀라는 거죠. 아 너 과학에 관심 있는 줄 알았더니 말했더니 제가 한때 그랬었죠. 더 이상은 아닙니다. 재미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졌어요 과학이. 됐습니까? 겉보기 등급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막 머리가 빠개질 모양이죠. 다 배웠죠? 겉보기 등급. 별에 대해서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습니까? 뭐죠?
생식 세포 분열과 체세포 분열 막 이런 거 하려니까 막 머리가 터질 모양이죠. 아, 재미 하나도 없다 이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 이거 간기가 없다. 간기가 없으니까 유전 물질이 두 배가 안 되기 때문에 감수 분열이다. 막 이런 거 뭐 뭔 소리 하나도 모르겠다. 그림을 보고 뭐 뭔지 고르세요.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중기의 특징은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중기의 특징은 중앙에 염색 체가 염색사로 모여서, 그렇죠? 그래서 뭐가 그 가운데 있는 걸 뭐라 그러더라? 여기에 뭐가 이렇게 달라붙는데 이게 뭐죠? 그렇죠, 방추사죠. 방추사 처음 들어봐? 한 번 들어봤어요, 방추사. 한 번 들어보고 어떻게 이제 고치는데? 그렇습니까? 이게 제일 긴 건, 기간이 제일 긴 건 간기 거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짧은 건 중기죠. 중기. 중기가 제일 관찰하기가 힘들죠.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별로 재미없어 그 파트는. 뭐 그보다 재밌는 파트는 뭐 일과 에너지 파트가 하이라이트지 뭐. 그래, 그게 제일 재밌는데. 전기 에너지도 뭐 나름 솔솔하고 괜찮아.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I'm not interested in science anymore. 더 이상 관심 없어졌어요. 그냥 배우나 할래? 저 잘생겼잖아요, 엄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 갸우갸우 하는 거죠. 아, 얘가 니가? 그래서 I'm sure you want to be an actor. 그랬더니 또 뭐 연구하는 방법을 배울 거라 그러고 최선을 다할 거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렇죠? 뭐 보통 이제 이런 비슷한 대화가 언제도 하냐면 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쯤 이런 대화 또 합니다. 그렇죠? 엄마 인생 한 방이에요. 정시죠 뭐 이러면서. 그렇죠? 정시죠 뭐. 그런 얘기 안 해도 대부분 다 그냥 수시 시험 치기 귀찮아서 그런 거야. 됐습니까? 아, 아닐 수도 있겠죠. 좀 알 수도 있겠죠. 아닌 애들이 이제 뭐 주변과 이제 연을 다 끊습니다. 그렇죠. 진짜 내가 진짜 정시로 내가 대학을 가겠다 하는 애들은 뭐 친구들이 시험 끝났다 노래방 가자, 어 니들끼리 잘 갔다 와, 난 내 스케줄대로 해야 돼. 이게 돼야 돼. 어? 뭐 카톡 뭐 인스타 끊으세요. 오케이. 자신만의 스케줄로 주변의 애들한테 안 휩쓸릴 자신 있으면 정시 선택하세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주저히 길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투 보이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르죠. 맘, 나는 원한다. I want to go to Arch High School. 뭐 이렇게 얘기해줘. 동원 Arch High School. 그 다음에 I want to become an actor. I want to become an actor. 배우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그렇죠? 나는 생각했었는데 네가 과학에 관심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거 과거, 관심 있었던 거 다 과거. CJH. 그래서 엄마가 What? I thought you were interested in science. Thought하고 were하고 CJH. 그랬더니 과거엔 그랬는데 더 이상 현재는 아니에요. I was but not anymore. 이렇게 얘기하죠. I was but not anymore. I was interested in science but I am not. 여기에 시제가 현재라는 거. I'm not anymore. 그 다음에 난 영화 되고 싶다. I want to be a movie star. I want to become a movie star. 그랬더니 이제 확신 묻는 거죠. 그렇죠? 너는 확신하냐? 네가 배우 되고 싶다. 네가 배우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네요. 그래서 너는 확신하니? Are you sure that you want to become an actor? Want to be an actor?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 당연히 그렇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뭐 약속한다는 말을 쭉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 I how to act. I learn how to act. I promise best. I'll try my best. 최선을 다할 거라고 약속해요.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이는 어디 갔다? 인문계 고등학교 갔죠. 됐습니까? 네가 이 자식아 뭐? 됐습니까? 견적도 안 나온다 막 이러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트에서는 일단 불만족 표현과 그 다음에 약속하는 것이 섞여 있을 겁니다. 일단 늘 하듯이 빈칸들부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과 워먼입니다. 장소가 맨이 하는 첫 말을 봤더니 장소가 어디겠다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직업, 뭐 한 명은 직업이고 한 명은 뭐 직업은 아니고 관계 이런 것들이 나오겠네요. 일단 맨이 뭐래요? Are you enjoying your meal? 그랬더니 워머니 Well, the bread was good and the salad was fresh. 그랬더니 이제 맨이 뭐래요? How about your steak? 그죠. How about your steak? 뭐야? What about your steak? 이거 뭐 묻기죠? 그쵸? Okay. Are you enjoying your meal? Well, the bread was good and the salad was fresh. 근데 제일 중요한 메인 디쉬에 대한 언급이 없었잖아. 그쵸? 샐러드 사이드 디쉬고 뭐 브레드 뭐, 사이드 디쉬인데 메인 디쉬인 스테이크에 대한 얘기 없으니까 맨이 궁금해서 How about your steak? 했어요. 그랬더니 워머니 심상치 않은 말로 시작합니다. I'm not satisfied with the steak. Too rare for me. 하면 되겠죠? It's too rare for me. 피가 뚝뚝 흘러는 모양이네요. It's too rare for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벤이 뭐래요? I'm sorry, would you like me to bring you another one? Would you like me to bring you another one? 이랬죠. I'm sorry, would you like me to bring you another one? 오케이, 그랬더니 원본이 계속 심상치 않은 말을 하네요. 그래서 뭐래요? That's okay, I need to be going. Let me just have the check, please. Okay, 그래서 I need to be going. Let me just have the check, please. 와우, 됐습니까? I need to be going. Let me just have the check, please. Okay, 화가 단단히 났네요. 그랬더니 맨이 뭐래요? I'm really sorry. Pay for the stay. You won't have to. Pay for the steak. You won't have to pay for the steak. 이러면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지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뭐래요? Okay. Thanks. 이것도 거절 안 하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맨이 뭐래요? We will provide you with a better experience next time you visit. I will promise you with a better experience. Experience next time you visit. I promise you with a better experience. Okay, 이렇게 되었습니다. 와우, 좋겠네. Okay, 그래서 are you enjoying your meal? 뭐 묻는 거죠.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거 대신에 뭐 이거 평가 묻기잖아, 이것도. 그렇죠. 일종의 평가 묻기라 볼 수 있죠.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was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The bread was good and the salad was fresh. How about your steak? 계속해서 평가 묻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랬더니 honestly 있는데요. 이거 말고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 이거 이 자리에 honestly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F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H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깊은 고민에 빠진 김규진 군. 그렇죠? 배웠잖아. 그렇죠? 투 부정사 파트 끝에도 배웠고 동명사 파트 끝에도 배웠잖아. 맞죠? I'm not satisfied with the steak. 뭐 불만족 표현이죠?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It's too rare for m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for고 여기에다가 me 뒤에 뭘 더 넣어도 되겠죠. 됐습니까? 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It's too rare for me. 됐습니까? 뭐 이게 힌트는 이거죠. me 뒤에 생략된 말이 뭔지는. It's too rare for me. 뭐. 근데 좀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The steak is too rare for me. I'm sorry. Would you like me to bring you another one? Okay. Would you like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알 거고.
얘기고 뭐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냐? 뭐 원에 대한 얘기. Would you like me to bring you another one? That's okay. I need to be going.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I need to be going. 왜 뭐 I need to go 해도 될 건데 I need to be going 하면 어떤 느낌이 살짝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Let me just have the check please. 여기 체크가 무슨 뜻이다? 그렇죠. B로 시작하는 뭐 같은 말이 있다 했고요. 체크의 다른 의미도 있고. I'm really sorry. You won't have to pay for the steak. 그래서 won't have to. 그렇죠. 언제 뭐를 표현할 때 쓰는 거죠. 뭐 pay for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뭐뭐에 대한 값을 지불하다 pay for였죠. Pay for. 그랬더니 오케이 땡 하고요. 그 다음에 I promise 뒤에 뭐가 있죠. I promise you will. 그 다음에 여기에 이 with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provide도 같이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들 아시죠? provide 뜻이 뭐예요? 제공하다. 그러면 A에게 B를 제공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근데 provide는 클럽 회비를 안 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next time you visit은 해석이 뭐예요? next time you visit 네가 방문하는 다음번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가 방문 어떤 다음번? 네가 방문하는 다음 여기 이런 짓 하고 있네? 그럼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네? 그쵸? 그 next time you visit에 네가 방문하게 될 다음번에 라는 뜻이니까 일단 next time you visit 이 덩어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언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이다? 네가 방문하는 다음번에 됐습니까? 오케이. 이과의 주요 문법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네요. 이 대화 파트에 있지만 됐습니까? 6과 여러분은 문법까지잖아. 너도 문법까지냐? 맞아? 어떻게 이렇게 짠 듯이 똑같냐? 코로나 시대라서 그런가?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 좀 얘기할 거리가 몇 가지가 좀 있네요. 자 그래서 먼저 돌아가서 Are you enjoying your meal? 식사를 즐기고 계신 중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평가 묻기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Are you satisfied with your meal? 할 수 있겠죠? 그렇죠. Are you satisfied with your meal? 식사에 만족하시나요? Are you content with your meal? 가능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평가 묶이니까 How is your meal? 할 수 있겠죠. How is your meal? 식사 어떠세요? How is it? 그거 어때요? Are you satisfied with it? 그거 만족하십니까? Are you content with it? Are you enjoying your meal? 됐습니까? Are you enjoying을 썼지만 평가 묶기, 만족 묶입니다. 됐습니까? Well, the bread was good. 빵 괜찮았고요. The salad was fresh. The salad 신선했어요. 그랬더니 좀 뭔가 불안한 감이 오기 시작하죠. 메인 디시는 왜 얘기 안 하지? 그래서 How about your steak? 됐습니까? 그래서 Are you satisfied with your steak죠? 그렇죠? 네. Are you satisfied with your steak? Are you content with your steak? How was your steak? 스테이크는 어떠셨어요? 됐습니까? 평가 묻기 Honestly 뜻이 뭐예요? 솔직하게 I'm not satisfied with the steak. 스테이크 만족 못해요. It's too rare for me. 그 스테이크가 너무 어땠다? 덜 익었어요. For me. 나에게는. 됐습니까? 자 그렇죠. 뭐라고 뭐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기를 바라고요. Honestly. 바꿔 쓸 수 있는 거. Frankly speaking. To be frank with you. 그렇죠? Honestly speaking. To be frank with you. 맞습니까? To be honest with you, frankly speaking. 기억들 나십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거, frankly speaking 정도는 알아두세요. Frankly speaking. 솔직하게 말하자면, to be frank with you. To be honest with you, frankly speaking.
I'm not satisfied with the steak. 난 스테이크에는 만족하지 못하겠어요. I'm not content with the steak. I didn't like the steak.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 The steak로 같은 말 해볼까? The steak was not satisfying me 해도 되고 didn't satisfy me 해도 되겠죠. The steak didn't satisfy me.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The steak didn't satisfy me. The steak didn't satisfy me. Is 당연히 the steak 대신 왔겠고 The steak is too rare for me. To eat 가능하고 그렇죠. To eat 하자 그래. To eat. 그래서 스테이크가 어땠다? 너무 덜 익었다. 누가 뭐 하기에? 내가 먹기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4에 형광펜 칠한 이유는 얘가 바로 뭐다? 의미상의 주어죠. 됐습니까? 내가 먹기에는 너무 덜 익었어요. It's too rare for me to eat. 그러면 연결된 문법 가볼까요? It's so rare that I can't eat it. 됐습니까? Eat it. 나타나줘야죠. 됐습니까? 완벽한 문장을 원하죠, 대신. It's so rare that I can't eat it. 너무 덜 익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It's too rare for me to eat it. It's too rare for me to eat. It's so rare that I can't eat it. 다음에 I'm sorry 사과하고요. Would you like me to bring you another one? 원부터 할까요? 그래서 you another steak 그죠? 스테이크 하나 더 갖다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Would you like me to bring you another steak? 다음에 Would you like 가볼까요? Would you like는 당연히 뭐니까? Do you want? 니까 지금 만들어진 구조가 want A to do죠. Want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몇 형식? 5형식. 5-3의 A죠.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와야 되는 전형적인 구조. Do you want me to bring? 됐습니까? 그래서 bring하고 provide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bring you another word에서 you는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 Another one은 직접 목적어니까 bring은 무슨 클럽 가입? 수여 동사 클럽 가입이란 말은 몇 형식 가능? 4형식 가능. A에게 B를 가져다 주다 라는 구조죠. Bring A, B 하면 A에게 B를 가져다 Whom에게 What을 갖다 주다 사형식이 되고 바꾸면 Would you like me to bring another one to you 겠죠. Give처럼 to를 쓰죠. Would you like me to bring another one to you. 사형식 3형식 전화할 때 bring은 give처럼 to를 쓰죠. Bring another one to you. Bring you another one. Bring another one to you. 에이? Okay. 그래서 하나 더 갖다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당신에게 하나 더 갖다 드리기를 원합니까? 이번에 좀 제대로 좀 더 익혀 드릴게요. 지가 분명히 레어 달라고 시켰을 거야. 됐습니까? That's okay. I need to be going. 아 괜찮아요. I need to be going. 나는 뭐 하는 중일 필요가 있다. 가는 중일 필요가 있다. 가고 지금쯤이면 나섰어야 돼. 벌써 늦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I need to go 하면 그냥 나랑 가야만 한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부분 to be going 대신에 뭐 해야 된다? to go를 해도 돼요. 어차피 같은 의미입니다. need to do, have to do 전부 다 뭐 표현하기 must go 하고 같은 의문 표현하기죠. 뭐뭐 해야만 한다. I must go. I have to go. I need to go. 됐습니까? 근데 to go 대신에 to be going을 씀으로써 얻는 효과는 이거 뭐하는 중인 것이야? 가고 있는 중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니까 지금쯤이면 난 벌써 나섰어야 됐는데 벌써 늦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I need 난 필요로 한다 뭐하는 중인 것
가고 있는 중인 것이 필요하다. 지금 주의는 벌써 나섰어야 됐어요. I need to be go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let me just have 뭐 받기? 내가 그냥 계산서나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뭐 받기? 허락받기 해도 될까요? 됐습니까? May I just have the check please?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May I just have the check please? 하고 물음표 Can I just have the check please? Let me 동성 원형은 허락받기니까 May I, Can I, Could I 3종 세트 물음표 통하죠. 뭐 have의 형태 굳이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 let이 사역동사니까 5-3-b였죠.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let me just have the check please. 그래서 check 대신 쓸 수 있는 건 단어할 때 꼭 bill이었죠. let me just have the bill please. 계산서나 좀 받게 해주세요. 아 됐고 계산서나 가져와. 뭘 또 맛없는 거 또 먹으라고? 오케이 okay, 그랬더니 I'm really sorry 정말 죄송합니다 You won't have to pay for the steak 스테이크 가격은 뭐 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지불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의 목표현 미래의 불필요 그쵸? 그래서 will not have to do 뭐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뭐 won't need to 해도 되겠죠 won't need to pay for Want, need not pay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왜냐하면 need not은 내가 뭐라 그랬어? 조동사라 했잖아. 그러면 will이란 조동사가 이미 있는데 거기다가 조동사 또 못 쓰기 때문에 지금 have to를 썼는데. 그쵸? 네. 아우 이놈 시기는. 여러분 뭐 역도랑 동시에 합니까? 역도랑 영어를 제일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오면 연습하고 있습니다. 다빈이 요새 뭐 따로 뭐 하는 거 있냐? 따 어? 어? 왜 이렇게 피곤해? 해? 어? 오케이 할 필요 없을 것이다. 오케이 땡스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죠. 고맙다고 하고 있고요. I promise 되실 거고요. 자 그래서 내가 데디아를 약속한다 약속드립니다 뭐, We will provide you 당신에게 뭐 할 거라고 제공할 거라고 무엇을 A better experience를 더 나은 경험을 언제 Next time you visit 당신이 방문하시는 다음번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지금 딱 생긴 게 provide를 기준으로 보면 생긴 게 어떻게 했다? provide A with B고요 자 이거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provide B for A 라 했고요 with 뒤에는 자 provide의 뜻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제공하답니다 with 뒤에는 뭐가 온다 물건이 온다 그랬어요 for 뒤에는 뭐가 온다 주로 사람 공급받는 자가 for 뒤에 온다 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물건은 with 뒤에 온다 했어요 그래서 provide는 어느 클럽 가입해비 안 했다? 클럽 가입 안 했어요. 그래서 provide AB 같은 표현은 없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됐습니까? provide A with B. 그래서 provide whom with what이고요. provide what for whom입니다. 됐습니까? 프로바이드를 보고 뭐라 그러냐 사형식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 또는 수여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뭐 어쨌든 동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공급해줘도 할 때는 전치사가 늘 따라 있어야 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next time you visit 네가 방문하게 되는 다음번에 그럼 여기 뭐 니들은 할게 눈치챘네요. 웬이죠. 됐습니까? 뭐하는 웬인데 이거? 관계 부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위치 또는 that 같은 게 있으면 틀렸다는 거.
왜 그러면 when입니까? You be, 자, 그러니까 next time이 지금 선행사 다음번. 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두 문장 분리하면 next time 더하기 you visit 다음에 next time이 뭐에 대한 대답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야? When. When에 대한 대답이죠. What에 대한 다음번을 방문합니까? 아니요. 다음번을 어떻게 방문, 뭔지 주로 뭐지? 시간여행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언제, 내가 너 언제 방문할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필요한 건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뭐다? 관계 부사. 됐습니까? 집어넣으면 뭐 the next time, at the next time인데 원래는 그렇게, 그러니까 next time은 명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넣지는 않습니다. 그냥 next time으로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뭐다? 그렇죠? 됐습니까? Next time you will visit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래?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 시간에 부사절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버르장머리 없이 next time you will visit 하면 안 됩니다.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돋보기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쫄보기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장소는 레스토랑. 그렇죠? 맨은 웨이터겠죠? 그렇죠. 그것도 웨이터라고 그러죠. Are you say, are you enjoying your meal이라고 손님이 얘기하죠? 아니요. 그렇죠. 웨이터죠, 맨은. 그렇습니까? 네. 손님이 웨이터한테 are you enjoying your meal? 이럽니까? 웨이터죠. 그러면 여기에 워머리 뭐다? customer. 그렇습니까? 손님이죠. 오케이. 그래서 식사를 즐기 둘의 관계, 장소는 레스토랑트고 관계는 직원과 손님의 관계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남자가 웨이터니까 뭐 식사 맛있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이드 디시 두 개는 좋았다. 됐습니까? 뭐 빵 괜찮았고요. 샐러드니까 샐러드의 생명은 신선함이죠. 샐러드 신선하고 좋았어요. 됐습니까? 스테이크 어땠냐 그랬더니 솔직하게 말하면 불만족 표시. 그 다음에 불만족 이유. 불만족한 이유가 뭐예요? 너무 덜 익었어. 됐습니까? 뭐 친척 서울에서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뭐 스테이크 어떻게 해드릴까요? 되게 삐까뻔쩍하게 하더라고. 됐습니까? 그 친구가 어디 서울의 모처에서 아주 중요한 곳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하여튼 뭐 공사 뭐 이런 데야. 좋은 데 취직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결혼 잘했겠지. 그니까 그래서 막 삐까번쩍한데 하더라고. 그 막 그냥 일반적인 예식장이 아니고 막 이렇게 둥그런 테이블이 막 있고 거기에 각자 이렇게 다 앉아 있는. 그리고 또 예식장 하면 이렇게 뭐 교회처럼 이렇게 딱 전부 다 쭉쭉쭉 해갖고 앞으로 보고 이렇게 있잖아.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안 가봐서 요즘 다 까먹었나? 뭐 하여튼. 그래서 뭐 뿌린다고 어 저 레어로 주세요 막 이렇게 피가 뚝뚝 흐르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시켰는데 됐으면 먹어야죠. 아 서울 사람들 레어로 시키면 이렇게 먹는구나. 뭐 어쨌든 너무 설익었어요. 그래서 사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이제 불만족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니까 뭐 하나 더 갖다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 안돼 됐고 나 지금쯤이면 벌써 나섰어야 돼. 나는 가는 중일 필요가 있다 그랬고요. 그냥 계산서나 들고 와라. 네. 그랬더니 이제 뭐 마지막 조치는 뭐 이거는 뭐 돈 안 내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랬더니 어 그건 괜찮네. 그리고 됐습니까? 다음번에는 더 잘 해드릴게요라고 약속하는 거. 그래서 이거의 주요 문법 문법은 아니고 표현 두 가지를 보면 여기에 I'm not satisfied with the steak라는 거, 불만족 표현과 그 다음에 약속 표현하는 거 I swear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었습니다. I swear I will provide. 기억나시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콜레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트였고요. 먼저 당연히 누가 말을 걸겠어? 네.
그렇죠. 웨이터가 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즐기고 계신 중입니까? 당신의 식사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래 즐기고 있는 중인가요? Are you enjoying what your meal? 그래서 두 개는 괜찮았다고 과거 시제로 얘기해. 빵하고 샐러드. 뭐 빵은 그냥 좋았다. 샐러드는 샐러드의 생명인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워머니 well the bread was good and the salad was fresh. 됐습니까? 그러니까 메인 디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웨이터가 매니 매니 뭐래요? How about the steak? Your steak. How about your steak? How about your steak? Yeah, how was your steak? 평가 묻기. Did you like your steak? 됐습니까? Are you satisfied with your steak? Are you content with your steak?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쵸 F로 시작하는 그 표현도 되죠. 다음 여자가 할 말은 그게 뭔데? It's baking.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나의 스테이크에. 그 다음에 이유 because. It was too 어쩌고 저쩌고 됐습니까? 그 문장이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워머니 말하기를 Honestly, I am not satisfied with the steak.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too rare for me to eat. It's so rare that I can't eat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면서 됐습니까? 뭐 일단 사과할 거고요. 사과하고 나서 뭐 너는 원하니?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니? 이렇게 묻죠? 그렇죠? 뭐 해주기를 원하니야? 너에게 하나 더 갖다 주기를 원하니? 이 말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매니 말하기를 I'm sorry Would you like whom? Would you like whom? Me 뭐래? 네가 가져오는 거야? Would you like me, 미가 할 행동 To bring you another one Would you like me to bring you Me to bring you Would you like me to bring you another one Would you like me to bring Would you like A to do 너는 원하니 내가 갖다 주기를 Would you like me to bring you another one 됐습니까? 그랬더니 됐고 대체 어쩌고 저쩌고 나는 지금쯤이면 뭐하고 있는 중일 필요가 있다 가고 있는 중일 필요가 있으니까 내가 그냥 뭘 하게 돼 가지게 해달라 뭐를 계산서를 이 말이 쭉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원머니 아멘 그래서 that's okay I need to be going let me just have the check let me just have the check please Let me just have the check, please. I need to be going. 가고 있는 중인 것이 필요하다. 됐습니까? 자, 이거 조금 더 설명할까요? 이거 진행형 to 부정사죠. 그렇죠? 뭐를 만족시키냐? be plus ing. 됐습니까? 뭐뭐 하는 중이다. 근데 to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 것. 됐습니까? 가고 있는 중일 필요가 있다. Let me just have the check, please. 됐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 더 사과한 다음에 계산서에 뭐는 안 포함되어 있을 거다? 스테이크 값은 내실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미래에 불필요 표현 나오죠. 됐습니까? 미래에 할 필요 없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하는 말도 하겠죠. 그렇죠? 내가 약속하는데 뭘 약속해요? 네가 뭐 하게 될 거라고 아참참 우리가 뭐 하게 될 거라고 제공하게 될 거라고 그렇죠? whom 너한테 무엇을 전화한 경험을 언제 네가 방문하는 다음번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매니 얘기하기를 I'm really sorry 미래 불필요 pay for the steak 됐습니까? You won't have to pay for the steak 됐습니까? Will not have to pay for the steak 그때 오케이 that's 뭐 thanks 이렇게 이건 나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thanks 한 다음에 이제 맹세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누가다? I promise that we will provide you 전치사 with a
a better ex- with a better experience 언제? Next time you visit. 됐습니까? Next time you will visit 안 된다 그랬고요. Provide 자, a better place를 이 자리에 놓으면 provide a better experience provide a better experience for you. 됐습니까?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제 고기 올라가기 전에 필요한 것들이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뭐 앞에 나왔던 거 또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불만족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약속할 거고 뭐 그러겠죠. 자, 맨과 워먼입니다. 뭐 둘이 뭐 헬로 맴 이런 거 보니까 뭐 맘하고는 다른 건 알죠. 뭐 또 뭐 고객과 손님의 관계, 고객과 손님 같은 사람이네. 고객과 점원의 관계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한번 볼까요? 빈칸부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자가 뭐래요? Hello, ma'am. How can I help you? 그랬더니 뭐래요? As a gift, I got this hat as a gift. I got this hat as a gift. When? Yesterday. 그래서 불만족 표현합니다. But I'm not satisfied with the color. I got this hat as a gift yesterday. But I'm not satisfied with the color. 그랬더니 맨이 뭐래요? Oh, I see. We have this hat in different colors. We have this hat in different colors. 그랬더니 woman이 그렇게까지 막 어렵게 할 필요 없고요. Do you have one in blue? 이거 아까 앞에서 무슨 문제 풀 때 봤지 않나요? The hat in red 뭐 이런 거. Red, 아, the bag in red는 red bag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났냐 할 때 봤죠? Do you have one in blue? 그랬더니 맨이 뭐래요? Yes, we do. I'll get one for you. Thanks.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돋보기로 들려다볼 부부. How can I help you? 그쵸?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도움을 주겠다. 도움 요청이 아니죠. 도와달라가 아니고 도와주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과 지금은 주어가 I죠. 주어를 U로 바꿔도 같은 표현도 있죠. 됐습니까? 똑같은 표현을 I 대신에 I 자리에 U를 넣고 다른 부분 뚝딱뚝딱 하면 같은 의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I got this hat as a gift. 그래서 as에 대해서 as a gift가 뭔 뜻이에요? 선물로서, 뭐뭐로서죠. Be known as. Be known as. 뭐였어요? Be known as. Be known to. Be known to. 뭐하냐 니들? Be known to.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Be known for.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 Be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as가 뭐뭐로서란 뜻이 있죠. 선물로서 as a gift. 그 다음에 I'm not satisfied with the color. 불만족 표현하시기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할 거고요. I got this hat as a gift yesterday, but I'm not satisfied with the color. Oh, I see. We have this hat in different colors. 여기에 벌써 힌트가 나왔어. In different colors.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have one in blue? 하고 있죠. 뭐 원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yes we do. I'll get one for you. 오케이. 겟 A, B 하면 뭘까? 겟이 참 뜻이 많은데 뭐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Get A, B. 같은 표현은 Bring A, B도 있죠. Bring A, B. 뭐로 바꿔 쓸 수 있는가? Bring A, B 하면 뭐예요? A에게 B를 갖다 주자죠. 네. Thanks. 됐습니까? 자, Hello, ma'am.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뭐요?
뭐 제공하기, 도움 제공하기 됐습니까? 도와주겠다. 자, I로 똑같이 I가 들어가 있는 다른 표현은 뭐가 있을까? How may I help you? How could I help you?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게 되면 Can I? May I? Could I가 되면 아까 전에 마침표로 같은 거 된다 했는 거 있는데 How can I help you? How may I help you? How could I help you? 그렇죠. Let me help you도 가능하겠죠. Let me help you. 제가 당신을 돕게 해주세요. Let me help you. 됐습니까? 조이야. 조이야. 저기서 수업할 때 쌤이 나 시끄럽다 안 가더라. 시끄럽다 가더라. 아,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 말고 you를 넣어서 넌 필요하니? Do you want? 뭐, do you need? What? 그렇죠. Do you want my help? Do you need를 많이 쓰겠죠. Do you need my help? 됐습니까? 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Do you need my help? 됐습니까? 그랬더니 I got this hat. 내가 이 모자를 받았죠? 뭐로써? 선물로써. 선물로써가 뭐라고요? 그렇죠. 어제 받았으니까 yesterday에 만났으니까 got하고 yesterday하고 서로서로 어울려서 강강술래 잘하고 있겠죠. 그렇습니까? 과거에 어제 받았습니다. But I'm not satisfied with the color. I don't like the color. 말이죠. I'm not content with the color. 됐습니까? I'm not content with 외웠죠 이 정도면 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oh, I see 알겠고요. We have this hat in different colors. 다른 색깔로 이 모자를 뭐 여기 have는 뭐 취급하다 이런 뜻이겠죠.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 뭐 이게 have가 취급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care입니다. We carry this hat in different colors. 다루다 취급 어떤 이제 가게나 상점에서 어떤 물품을 보유하고 있다 취급하다는 뜻으로 have carried 그걸 쓸 수 있습니다. I carry this hat.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읽기 뭘 읽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 carry가 있으면 여러분들 백방 뭐라 그러냐 갑자기 운반을 왜 해 이럽니다. 운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취급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것도 뭐 살포시 알아두시고요. 다양한 다른 색깔로도 취급합니다. 그래서 do you have one은 더 hat이야 a hat이야 그렇죠 당연히 a hat이요. Do you have a hat in blue? Do you have a blue hat? 이 말입니다. 파란 모자도 있나요? Do you have a hat in blue? Yes, we have a hat in blue. 계속해서 I'll get 원은 뭐 해왔다? A hat in blue 너무 기니까 I'll get a blue hat 하면 되겠죠. I'll get a blue hat. I'll get a blue hat for you. 파란 모자를 당신을 위해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et A, B는 여러 뭐 물론 get이 뜻이 많은데 get A, B는 A에게 B를 갖다 주다고 지금 사형식인데 얘를 3형식 바꾸면 get B for A죠. B를 갖다 준다. A를 위해. 비슷한 뜻 bring AB. A에게 B를 갖다 주는데 얘는 뭐다? bring B to A죠. I'll bring one for you to you 해야 되죠. I'll bring one to you. I'll get one for you. Thanks. 고맙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장소는 최소 모자 가게겠죠. 물론 옷 가게겠지만 그러니까 모자를 파는 장소고요. 뭐 MLB 뭐 이런 곳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옛날 걔도 모자만 팔더니 신발도 팔고 뭐 다 팔대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의 관계. 맨은 클럭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도와주겠다. How can I help you? 라고 하고 있고요. 워머니 커스터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제 여기서 모자를 샀죠? 네. 틀렸죠. 이 똥개들아. 됐습니까? 선물로 받았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란 말이야. 여자는 어제 모자를 샀다. 사긴 뭘 사. 선물로 받았다야. 됐습니까? 그런데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됐습니까? 뭐 디자인이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안 돼요. 색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다행히 다른 색깔도 존재하고요. 됐습니까? 여자가 원하는 색깔은 무슨 색이다? 파란색. 파란색이다. 됐습니까? 보통 여자애들 뭐 핑크 뭐 아닌가 이렇게 하면 이제 재미없죠. 나이가 몇 살인데. 됐습니까? 뭐 4살, 5살도 아니고 핑크 뭐 이런 나이 지나갔죠. 됐습니까? 파란색을 원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파란색이 있고 갖다 주겠다 그러고 대화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는 무슨 색깔 모자를 들고 와서? 모르죠. 나갈 때는 무슨 색깔 모자 들고 간다? 파란색. 파란 색깔 모자를 들고 나가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남자는 파란색 모자를 들고 나간다. 이 지랄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팔고 뭐 바로 훔쳐갖고 튀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들고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었답니다.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맨이었어? 워먼이었어? 맨. 그래서 점원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을 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Hello, ma'am 이러고 있고요. How help you? 됐습니까? What do you need? 됐습니까?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런 것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당신은 내가 뭐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How can I help you? Do you need any help? What can I do for you?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샀죠? 네. 받았습니다. 무엇을? 이 모자를 뭐로써? 선물로. 언제? 어제. 근데 불만족 표현 나오죠. 나는 뭐가 마음에 만족하지 못한다. 색깔에 만족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워머니 아이가 뭐 했다? 다 했다. What? This hassle. How? As a present. As a gift. When? Yesterday.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나와요? 접속사? But. 시제 현재? I'm not satisfied with the color. I'm not satisfied with the color. I'm not content with the color. I don't like this col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오 아이씨 그러죠. 됐습니까? 색깔 이쁘구만.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무슨 색깔을 당신은 원하는지 묻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 참 무슨 색깔 원하는지 묻는 게 아니고 다양한 색깔이 있다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뭐라요? 오 아이씨. 우리가 취급한다? We have what? This hat. How? In different colors. 그러니까 다양한 색깔로 we have this hat입니다. In different color. 전치사 in 챙기시고요. 됐습니까? In blue. 뭐 계속 나왔었어. 무슨 색깔인 물건 할 때 전치사 in.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파란색이 있냐고 묻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이렇게 말을 시작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a hat 대신에 one in blue? Do you have a hat in blue? 됐습니까? Do you have one in blue? 그랬더니 뭐 있다 그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 갖다 주겠다 했는데 4예요? 2예요? 4죠. 됐습니까? 왜 bring이 아니고 get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many yes we do yes we are 하면 절대 안 되는 거는 뭐 중1이도 아니고 됐습니까? Yes, we have one in different color, in blue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갖다 주겠다. I'll get one for you. 하여튼 뭐 고맙다 그러고 끝나겠죠. Thank you.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너무 재미없어갖고 애들이 너무 좋은다. 빨리빨리 가야 되겠다. 그치? 보이와 워먼입니다. 됐습니까? 자, 아까는 뭐가 나왔냐? 불만족이었고요. 이래서 불만족이었으면 이해는 뭐겠어? 약속하겠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약속하고 맹세하겠네요 뭐.
보이가 말합니다. 둘의 관계는 모자 관계임이 말 시작할 때부터 보입니다. 보이가 뭐래요? Mom, I want to take cooking classes.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뭐 성 역할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걸 원하고 있죠. 그랬더니 엄마가 뭐래요? What? You were interested in sports. 아까에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너무 생뚱맞게 바뀌는데? 아까는 과학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배우 되고 싶다 그러고 얘는 또 이러네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But not anymore. I want to become a chef. I was, but not anymore. 그랬는데 더 이상 아니다가 계속 나오고 있죠. I was, but not anymore. I want to become a chef. It, I was, but not anymore. 이거 뭐 되게 많이 쓰일 수 있는 표현이겠네요.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이런 거. I was, but not anymore. I want to become a chef. 그랬더니 원머리 뭐라 그래요? Are you sure? Cooking is hard work. Okay. Cooking is tough work. Challenging work. Difficult work. Cooking is hard work. 그랬더니 Don't worry. I promise I will do my best. 그랬더니 엄마가 Okay then. 됐습니까? 이 정도로 Okay then 해주면 좀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ake class 뭐 어떤 수업 받다 할 때 뭐 많이 쓰입니다. take 쓴다는 거 뭐 take yoga classes, 뭐 take swimming classes, take 수업 받다 할 때 take. 그다음에 what I thought 뭐 아까 했던 거랑 너무 거울 같죠? 그렇습니까? I thought you were interested in sports. I was, but 뭐 여기에 but 다음에 생략된 것만 챙기겠습니다. I was but not anymore. I want to become a chef. 뭐 너무 재미없는 거 하나면 이 자리에 쿡이야 쿠커야 쿡이죠. I want to become a cook. 됐습니까? 뭐 이딴 거 쓰지 마시고요. 조리기구 되겠다 하지 마시고요. Are you sure? 뒤에 거울처럼 생겼던 문장에서 뭐가 있었죠? 됐습니까? Are you sure? 다음에 아까로 봤을 때 여기 뭐가 더 있고요. 다음에 cooking is hard work. 오케이. 뭐 cooking 대신에 뭘 쓸 수 있겠냐. 중3자한테 이런 얘기 하면 좀 미안하네. 됐습니까? 다 알잖아. 그치? 너무 쉬운 거 아니야? cooking is hard work. Don't worry. I promise that I will do my best. I promise to do my best. Okay then.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수업 받다 할 때 쓰는 동사는 바로 뭐다? Take. 됐습니까? Take 무슨 무슨 classes. 그 다음에 I thought that you were interested in sports. 그래서 이렇게 시제일치. 겉 만드는 데 생략. I was but I'm not anymore. 됐습니까? I'm not. 여기는 과거, 여기는 현재. 과거에는 interested in, I was interested in sports, but I am not interested in sports anymore. 더 이상 관심 없다. I want to become a chef. Are you sure that you want to become a chef?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요리사 되기를 원하는 거 확신하냐? 그래서 이 문장을 인칭만 바꿔서 데리고 오면 되겠죠. Are you sure that you want to become a chef? 요리사 되고 싶다는 게 확실하냐? 됐습니까? 오케이.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만 할까요? 모르겠어요. 일단 모심 애들은 고1 내신을 말아먹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Are you sure가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철부지들입니다. 고1 모심 애들은. 그래서 이제 뭐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이제 일단 1학년 내신은 여자애들이 유리하죠. 근데 이제 남자애들이 갑자기 막 정신 차리면 애들이 또 무서워. 남자애들은 정신 차리면 그때부터 팍팍팍팍 성적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나 여자애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얘기한 건 일반론이야. 그냥 전체적인 통계를 얘기하는 거지 개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자애들은 그 꾸준하게 향상되는 경향이 좀 더 많고요. 남자애들은 정신 차리면 쑥쑥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 되도록이면 빨리 정신 차리는 게 좋겠죠. 1학년 때. 됐습니까? 아, 난 내신 해야 될까? 뭐 수시로 해야 될까? 정시로 해야 될까? 뭐 고민 집어치우시고요. 됐습니까? 일단은 내신에 올인하세요. 1학년 때, 1학년부터 뭐 정시 할 거냐, 뭐 수시 할 거냐 고민은 그건 나중에 2학년, 2학기 때쯤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쿠킹 대신 쓸 수 있는 건 당연히 투쿡이겠죠. 요리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라는 의미가 전달되면 되니까 투쿡 is hard work. 쿠킹 is hard work. Don't worry. I promise that I'll do my best. I promise to do my best. 오케이. 그래서 that은 셋 중에 뭐 at that time이야, after that이야, if so야. If so죠. 그러면 더 풀면 if you if you will do your best 해놓고 여러분 전부 다 셀프로 딱밤 한 대씩 때리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렇죠. 지금 라면에 청산가리 넣었죠. 네. 그렇습니까? 청산가리 넣은 거 드시지 마세요. If you do your best죠. 만약 네가 최선을 다하겠다면 만약 라면에 윌 넣지 마세요. If you do your best. 만약 네가 최선을 다한다면 좋아. 오케이. If you do your best. 됐습니까? 근데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건 사실은 좋은 목표가 아니에요. 왜 안 좋은 목표입니까? 그렇죠. 너무 추상적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뭐가 최선인데 도대체.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문계 쪽으로 지나갈 친구들 특히 한 뭐야 2학기 기말고사 치고 나면 뭐 형이나 뭐 사촌 형이나 하여튼 뭐 쭉 미리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슨 뭐 일단 뭐 공부를 뭐 물론 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뭐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뭐 고1부터 고3까지의 목표를 세우겠다 그러면 사실 고3 때는 새로 배우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고1, 2 때 다 뭐 전체적으로 진도가 거의 다 끝난다고 보면 돼. 그러면 이제 그 과명이 나올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분수와 집합 뭐 통계, 확률, 뭐 그러면 기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언제까지 어떤 파트를 좀 공부하겠다라든지 또는 뭐 그거야 학교 올라가면 이제 뭐 또 학교마다 진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각 과별로 난이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뭐 A, B, C, D, E 등급으로 나눠갖고 뭐 이 파트는 뭐 난이도가 어렵다더라. 여기 파트 뭐 분수와 집합 이런 거 난이도 낮습니다. 근데 애들 보면 정신 차린답시고 뭔 짓 하는지 알아요? 나 오늘부터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책을 딱 펼칩니다. 그럼 제일 앞에 분수와 집합이 있어. 분수와 집합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애가 처음에 이 맹세했던 게 약해지면서 책을 스르르 대충 합니다. 그렇죠? 아, 막 그러다가 막 누워서 막 뭐 카톡하다가 아, 나 이름 안 되는데 다시 정신 차리고 공부하자. 책을 펼칩니다. 분수와 집합. 분수와 집합을 열나 잘해. 그 쉬운 파트를 그러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파트에 어느 정도 힘을 써요. 난이도별로 쭉 해가지고 뭐 어떤 파트는 언제 끝내야 되겠다. 미적분 들어가면 이제 막 환장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파트에 얼마나 힘을 써야 될지를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그냥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더 어려운 파트와 덜 어려운 파트를 나누어서 좀 계획적으로 시간을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어 뭐 따로 공부할 필요도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어휘야. 늘 얘기하지만 어휘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문법 문제 대비해서는 뻔한 패턴이 있어. 뭐 is가 맞냐, are가 맞냐, which가 맞냐, that이 맞냐, what이 맞냐, in which가 맞냐, 그냥 which가 맞냐, doing이 맞냐, pp가 맞냐, ing이 맞냐, pp형이 맞냐, 뭐 요런 것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출제자가 돼서 만 이거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게 ing인지 pp가 와야 될지 이거 물어볼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이거의 시제 뭐 여기에 과거 완료 써야 되는 게 틀림없는데 뭐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많이 나오는 거 서술형 문제에서는 뭐 부정어의 도치 뭐 이런 것들 챙기시고 뻔합니다. 그리고 듣기 뭐 듣기를 따로 공부 할 필요가 혹시 있다면 방학을 이용해서 하시고요. 그 듣기 교재 시중 교재 많습니다. 서점 같은 데 가면 파는 거 해가지고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딕테이션 받아쓰기 알겠습니까? 받아쓰기가 있는 걸로 연습을 하시고요. 듣기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요령이 몇 가지들 쭉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쫄보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무슨 어디에 가고 싶다 그랬어. 아까는 예수고등학교 가고 싶다 그랬고요. 이번에는 요리 수업을 듣고 싶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아까는 뭐에 관심 있는 줄 알았었고 과학에 관심 있는 줄 알았고 이번에는 스포츠에 관심 있는 줄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그랬는데 더 이상은 아니라고 그러고 이제 요리 수업을 듣는 이유는 갑자기 요리 수업 듣고 역도 선수가 되겠다고 하고 않겠죠. 셰프가 되고 일을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네 꿈에 대해서 확신하는지 엄마가 묻고 요리는 힘든 일이란다 됐습니까? 뭐 보면은 뭐 5년 동안 뭐 양파만 썰었다 뭐 이런 것들 특히 뭐 요리 같은 파트가 도제식 수업이라 그래갖고 그런 게 강해요. 그렇죠? 도제식 수업이라 그러면 뭐 기술 같은 것들 배우는 이런 직종에서 밑에 딱까리라 그러죠. 뭐 속어로 딱까리 한참 해야지 그래야지 좀 경력이 쌓여야지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설거지만 합니다 막 계속 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칼 쥘 정도 되면 꽤 한 거죠. 칼 쥘 정도 되면 칼 받는 날 아마 좀 막 눈물 흘릴 거야. 드디어 내가 칼을 잡게 됐구나 그러면서 그러다가 양파만 뭐 한 2년 썰고 뭐 이럽니다. 도제식 수업이니까 힘든다 그러고요. 뭐 얘가 뭐 그런 거 알 리가 있나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할게요 이럽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좋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아들이 뜬금없이 난 무슨 수업 받고 싶다 그러죠. 오케이 수업 받다 할 때 쓰는 동사가 바로 뭐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이가 mom, I want to take cooking classes. 그렇죠. I want to take cooking classes. 됐습니까? 요리하고 있는 수업은 아니겠죠. 동명사고요. 현재 분사 아니고요. 그랬더니 엄마 깜짝 놀라면서, 됐습니까? 나는 뭐에 관심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이 말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뭐래요? What thought you were interested in sports? 근데 과거에 그랬는데, 그러나 더 이상 아니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난 뭐가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대요? 셰프가 되고 싶대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이가 I was but anymore 한 다음에 I want to become a chef. I want to become a chef. 셰프, 쿡 되고 싶어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확신하냐? 그 다음에 요리는 힘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확신 묻기 엄마가 말하기를 Are you sure cooking is hard work? Are you sure that you want to become a chef? 였고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할 거라고 약속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이가 말하기를 Don't worry, I promise I will do my best.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대화에 오케이 그래서 걸과 아, 이것도 대화네요. 걸과 데드 아 뭐야 이번에는 무슨 관계 그렇죠 부녀 관계라고 하죠. 됐습니까? 아빠와 딸의 대화입니다. 딸내미가 아빠 보고 뭐라 그래요? Dad, I want to watch a movie on TV now. 와우 신기한 일이다. 요즘도 이런 애가 있나? 됐습니까? 그냥 지가 알아서 지 폰으로 유튜브 보고 키득키득 할 텐데 I want to watch a movie on TV now. 그랬더니 아빠가 뭐래요? Did your homework? 그렇죠. 그랬더니 거울이 뭐라 그럴까? No. No, I haven't finished it yet. 됐습니까? No, I haven't finished it yet. 그랬어. 그러면 아빠가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들어가서 go back and do your homework first.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되게 간단하고요.
원하는 거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 movie on TV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TV에서 하고 있는 영화 a movie on TV a movie which is, that is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방영 중인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방영 중인 on TV. 오케이, 여기에다가 이제 TV 앞에 어나 더를 넣는 순간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어나 더가 들어가면 TV 위에 있는 어떤 물건을 얘기할 때 쓰는 거겠죠. 그래서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여기다 집어넣고 있는 거 보니까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죠. 됐습니까? 벌써 끝냈니? Yes, I have. No, I haven't yet. Yes, I have just finished it. Yes, I have already finished it. No, I haven't finished it yet. 됐습니까? 대답에 따라서 TV를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으면 이제 이렇게 물을 일도 없죠 요즘은. 그쵸? 일단 I want to watch a movie on TV 할 일도 없고, 그쵸? 그냥 숙제 안 하고 집에서 유튜브 보고 틱톡을 안 하려고 해? 뭐 하여튼 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됐습니까? 인스타 보고 뭐 있겠죠. 그러니까 인스타 뭐 타임라인 쭉 보다가 보면 어느새 침 흘리면서 하고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 클래스 카드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한다. 아빠 난 원해요. 뭐 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Dad, I want to watch a movie on TV now. 지금 TV 보고 싶어요. 됐습니다. 영화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없는 건 없었습니다. 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며칠 남았냐 하면요. 10 며칠 남았더라. 15일 정도 남았네. 되게 좋아하네. 됐습니까? 자, 6과의 주요 문법이고요. 관계부사입니다. 다 끝낸 적 있고요. 됐습니까? 근데 또 까먹은 게 있을 거고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관계부사. 뭐 선생님이 이제 뭔 얘기 하겠네. 뭐 무슨 고등학교 이름을 자꾸 부르죠. 그렇죠? 무슨 고등학교 이름 자꾸 불러요. 달성 고등학교 이름을 자꾸 부르죠. 달고 가냐 안 달고 가냐 뭐 이러면서. 됐습니까? 뭐래 뭐 이런 분위기. 됐습니까? 달고냐 안 달고냐 뭐 그런 다음에 접속부사입니다. 접속부사가 이게 여기서는 뭐 비중이 크게 높지 않게 다뤄지는데 고등학교 가면 정말 많은 문제 접속부사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의 순서 문제에도 접속부사를 잘 알아야 되고요. 문장 삽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 찾기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도 전부 다 접속부사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얘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야. 근데 however 같은 애들은 있어도 되고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있으면 좋아. 눈치채기가 좋으니까. 문장 삽입 문제인데 however가 있는데 그걸 지우고 however 없애버려도 되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이 문장 어디다 집어넣어라 이러면 난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보면은 however가 있으면 제일 많은 유형이 however인데 however의 딥, 그러니까 뭐 문장 삽입이다. 그러면 박스 쳐 있을 거야. 그러면 시작에 however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그 부분 딱 읽어봐. 그러면 뭐 그러나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사실은 뭐 사소한 문제 때문에 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뭐 이런 글이 나왔어. 그럼 그 앞에는 뭐냐?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 뭐 큰 문제 고민을 하면서 뭐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을 잠 못 자게 하는 건 아주 사소한 문제야. 예를 들어 뭐 발가락에 난 종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글이 이어지겠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있으면 도움을 주는 거니까. 사실 접속부사가 좀 양은 많습니다. 뭐 nevertheless, nonetheless, in other words, besides, moreover, thus, hence, consequently,
됐습니까? 근데 익혀두면 글의 순서나 삽입이나 문장 무관한 문장 찾기에서 큰 도움이 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뭐 얘는 지금 이 파트는 여기서 이제 처음 소개되는 거고 이 한과를 가지고 접속 부사의 전체를 다 마스터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한 3-4개월에 걸쳐서 접속 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속 부사들을 만나면서 익힘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계 부사 보겠습니다. 우리말 자세히 먼저 볼 것 같지요. 아, 먼저 뭐 알고 있는 내용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자, 관계 부사 무슨 시 덩어리다? 어떤 시 덩어리다? 어우, 뭐래요? 어떤 시 덩어리다? 그러니까 형용사 절이란 말입니다. 똑같이 관계 대명사하고 똑같이 형용사. 그러니까 어떤 시인데 주어 동사가 들어있다 이 말이라 했죠. 그럼 당연히 이 앞에는 뭐가 존재할 거다? 선, 행, 사가 존재하겠죠. 됐습니까? 구미는 바로 그 도시야. 어떤 도시 내가 태어났던 뭐 이런 식. 가장 그러니까 관계부사 하면 맨날 나오는 예문이야. 구미 is the city where I was born. 됐습니까? 구미 is the city where I was born. 대표적인 관계부사죠. 뭐 그러고 나서 여기에 그러면 왜 여기에다가 여기 지금 이제 관계 대명사랑 비교하면 여기에 which나 what이나 아니 which나 that이나 이런 거 왜 못 쓰냐, who나 이런 거 왜 못 쓰고 왜 where when where how why를 써야 되냐고 물으면 얘가 두 문장으로 분리했을 때 뭐 하기 때문에 달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mother day on the day mother time at the time mother year in the year 그렇죠? Mother place, at the place 또는 in the place. Mother reason, for the reason. Mother way, in the way. 됐습니까? 뭐는 없다. The way how. The way how는 없다. 됐습니까? 뭐 정리 끝났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칼질해 보면 누구는 그는 아따 기네 무엇을 사람들이 자신의 혁신적인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장소 뭐 하고 싶어 했다? 만들기를 원했다. 만드는 것은 가 이 문장은 간단하게 보니까 그는 그거 만들고 싶어 했어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여기까지 가고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신 거죠. 그는 그걸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가 만들고 싶어 했던 건 결국은 장소죠. 그렇죠.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사람들이 다시 뭐 그가 만든 혁신적인 음식 맛볼 수 그러면 이걸 두 우리말로 한번 잘 관찰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두 문장으로 뽀개면 그는 장소를 만들고 싶어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혁신적인 음식을 먹어볼 수 있었는데 그곳에요. 그곳에서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장소란 말을 그러니까 우리말로 봐도 여기는 관계대명사 쓸 수 있는 두 문장 분리가 아니야. 장소라는 말이 장소로 못 들어가. 그 장소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관계부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문장 살펴보면 he가 wanted to create 까지 가져도 돼요.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러면 이제 선행사 나오죠. a place죠. place는 place인데 어떤 place? where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그럼 where가 와줘야 되는 이유를 어떤 식으로 이제 영어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증명합니까? 자, 1번 문장 뭐? he wanted to create a place. 1번 문장이죠. 더하기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in the place. 그렇죠? 그 사람들인 그의 혁신적인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선행사가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in the place 또는 at the place가 되어야지만 이 문장에 들어갈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the place로는 갈 자리가 없어. The place로 갈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품사로 못 들어가고 명사로서 들어가지 못하고 명사 앞에다가 전치사를 붙인다는 얘기는 뭐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 When, where, how, why. 여기서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부사 where를 써야 되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여기는 at
위치가 좋겠어요. At the place일 테니까.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수업은 매우 짧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짧게 육과문법 정리한 다음부터는 뭔 일이 벌어질까? 그렇죠. 육과부터 시험을 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육과부터. 그러니까 육과, 단어, 대화, 문법. 아, 문법은 잠깐 쉬다가. 아, 이렇게 하죠. 육과, 단어, 대화. 는 여러분 충분히 복습할 시간이 있죠? 그래서 육과 단어 대화를 시험 치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법을 바로 이어서 시험 안 치고요. 좀 정리할 시간 좀 가진 다음에, 대화까지 한 다음에 다시 5과는 순서대로 정주행하겠습니다.